자동차를 사든 보험을 뭐 가입해. 이왕이면 최고한테 사는 거예요. 최고한테. 쉐보레에서 전국 1등을 뭐 10여 년 한 분이 계세요. 이분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쉐보레 자동차에서 제일 싼 차가 뭔지 아세요? 스파크예요. 스파크. 여러분은 900만 원짜리 차를 산 사람하고 8천만 원짜리 산 사람 누구한테 더 잘해줘요? 스파크 고객을 VIP로 칩니다. 최선을 다해요. 왜냐하면 자기가 영업을 10여 년 해보니까 최고급 사양을 산 사람은요 다 외제차로 넘어가더라. 차는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. 웬만하면 올라가지 잘 내려가지 않아요. 내려가면 중고차를 사겠지. 스파크 산 사람은 3년 이내에 갈아탄다는 거예요.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자기한테 오게 돼 있다. 보통 자동차 세일즈맨들이 자동차를 한번 팔고 나면 기본 3년이거든요. 3년 동안에 주문이 없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영업사원한테 다시 차를 안 사요. 관리를 안 해주거든. 팔고 나서. 근데 이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요. 회사차 스파크 벤을 그분한테 샀어요. 매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. 시도 없이 전화해. 진짜 전화 와요. 잘 지내고 있습니까? 뭐 어떻습니까? 관리. 작년에 한 대 더 샀잖아요. 그분한테. 근데 사보니까 서비스가 달라. 오! 관리를 확실하게 해줘요. 문제가 있으면. 야, 역시 최고한테 사야 되는구나. 배우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. 직접 몸으로 배워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